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7% 상승한 16,331.05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6% 오른 1,872.02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27% 상승한 4,319.2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향후 3개월부터 6개월 뒤에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2월 경기 선행 지수가 시장 전망대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세이며 전문가 전망치인 0.2%를 웃도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3월에 큰 폭으로 오르며 2월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3월 제조업 지수가 9.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1을 웃돌면서 2월 충격을 씻어낸 수치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연초 혹한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시장 여건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15일 기준으로 1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2만 2천 건에 비해 신청 건수가 적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미 중개인협회는 지난 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연일 기준 460만 건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460만 건과 일치하며 201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악재와 호재가 잇따르면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영국 증시는 0.47% 내렸고 반면 독일 증시는 0.21%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증시도 0.46%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옐런 연준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발언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개장 초반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개장 후로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2월 대비 0.5%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2월 마이너스권에서 3월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67% 상승한 16,331.05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도 0.6% 오른 1,871.01, 나스닥 지수도 0.27% 상승했습니다. 4,319.29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시면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영국 증시만이 하락했는데요. 영국 증시는 0.47% 하락한 6,542.44, 반면에 독일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21%, 0.46%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가뜩이나 모멘텀이 없는 국내 증시는 어제 외국인의 매도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1920선을 내줬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상승하는 금요일장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3월 21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 후 6개월이다와 어림잡아 내놓은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 이후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시점 발언에 대해서 폭풍 일고 있더라고요. 초보 의장의 실수이다, 아니면 또 적절치 못했던 발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콕 집어서 네. 6 months라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어라운드가 붙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라운드라는 그 얘기가 그 6개월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로 이제 해석을 네. 많이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톤으로 기사에서 기자들이 쓰는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드릴 텐데요. 뭐 시장에서는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서 이 부분을 흡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주택업체의 주가들은 좀 좋지 않았고 네.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주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그 신고식을 아주 단단히 치렀습니다. 이 six months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될 줄은 옐런 의장도 저흙이 놀랐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수장으로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대로 이를 목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현지의 언론들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의 내용입니다. 제목을 타이트 러프 워크라고 썼습니다. 외줄타기라고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제를 하고 Q&A에서 이런 그 어려운 부분이 노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면은 이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옐런 의장의 그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이제 대형 브라운관이 현재 걸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considerable time,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조금 쉽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기자가 얘기를 하자 it probably means something on order of around 6 months or that type of thing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somewhat 이시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약 6개월 테이퍼링 끝나고 약 6개월 후 정도 내지는 그 정도 그 어림짐작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라운드를 6개월 전후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테이퍼링이 조기에 종료가 되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 중반이 아니라 그 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뽑은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힌트 앳 스프링 레이트 하이크라고 썼습니다. 이 어라운드라는 것이 꼭 6개월을 딱 직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썼고요. 다음 화면은 이제 포춘지의 화면입니다. 어제 이제 그 여러 이야기들을 내놓았고 그런 점에서도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이상 실업률과 연관되는 부분은 이제는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외에 그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지표를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친화적으로 좀 호흡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치 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디스카드, 이제 폐기된 수순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역시 이런 내용들은 영란은행이 조금 현재 조금 용도 폐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연준이 이를 조금 더 끌고 가는 시장과의 소통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 에반스 룰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힘이 들겠지만 시장과의 소통에서는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지에서는 어제
이 six months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학점을 C-로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가장 말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준의 전임 의장이었죠.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 실시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하반기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옐런 의장도 한번 고민을 해볼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를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경제지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도 필라델피아 또 제조업지수가 좋았던 반면에 주택지표는 좀 부진했죠? 그렇습니다. 주택은 조금 좀 주춤하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기존 주택이나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조금 올라갔지만 네. 이번 주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주간 고용 지표는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그 외의 지표들은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오늘 지표들이 그나마 좀 투자 심리를 좀 북돋았습니다. 오늘 나온 컨퍼런스 보드의 자료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위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의 그 PDF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그 경기 선행지수, 그 다음에 동행지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기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LEI가 선행지표고요. 이 CEI라고 쓴 것이 이제 동행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행지수는 조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고 선행지표는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 2013년과 2014년이 이 정도에 걸려 있으니까요. 예, 이 정도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격차가 보시면 그 기울기가 좀 크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선행지표의 움직임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 그 데이터들이 함께 수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딩 인덱스는 현재 0.5%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행지표는 0.2% 올랐습니다. 후행지표는 역시 0.3%가 올랐습니다. 동행지표, 선행지표, 후행지표 모두 현재 플러스권을 모두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Economic Activity Gauge Lies on February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가늠하는 필라델피아 연준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 표시된 부분, 진하게 나온 부분은 현재 6개월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약간 회색 부분이 Current Activity, 현재 활동 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조업 지수가 9로 올라서 낙차가 있었던 부분에서 3월 제조업 지수는 현재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동행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6개월 선행 지수도 조금씩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본다고 보겠고요. 여기도 이제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Increase와 Decreas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Diffusion Index를 보면 플러스로 나온 것은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고 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2월과 3월의 내용을 보자면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으로 전체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이런 그 재고나 일부 내용들은 좀 좋지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신규 주문이나 선박으로 그 주문이 오더된 것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지표와 부분은 이제 혹한 내용들 이런 부분은 3월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이 부분이 정상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을 내느냐, 이 내용을 잘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살펴보면 러시아 하원이 크림반도 합병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 상원 비준만 남겨둔 상황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 고위 관료들에게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일부 이제 그 다른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조지아 공화국 때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뭐 공세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끌고 나가는 이런 기조를 뒤로 물러설 내용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행위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은 그 유로 뉴스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우 하우스라고 여기 썼죠. 제목을요.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아마도 내일 상원에서 비준 통과가 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여기는 이제 CNBC의 그 내용인데요. One next for better economy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내용을 좀 밝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면서 과도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즈프롬의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천연가스 대금 밀린 것도 현재 변제를 빨리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스 공급가도 정상가로 할인가에서 현재 올린 상태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EU나 IMF, 미국은 우크라이나 경제가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지원을 단단히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군 전력이 현재 크림반도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군과 교전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런 카드는 거의 뭐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도 교전은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가 크림 자치 정부와 그 물밑 접촉을 적극적으로 대화든 어떤 액션이든 좀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손을 놓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이런 위험들, 이런 내용들은 조금 힘이 빠지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국의 내용을 야당이든 여당이든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밖에서 외부에서의 그 협력이나 지원도 이런 부분에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근 홍콩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본다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제 기침을 하면 네. 그 뭐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감기에 걸리듯 네. 이제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감기에 걸리듯 이 중국의 부호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니까 네. 홍콩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부동산과 주택가격에 포커스를 좀 두고 중점적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살피실 부분인데요. 현재 홍콩의 부동산의 가격이 일부 금매물들은 현재 형성된 가격에서 약 20% 이상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많은 부호들이 긴축으로 인해서 자금 회수가 중국 시중은행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홍콩에서 현재 팔고자 노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이제
싱가포르까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본토보다도 이렇게 이제 국지적으로 이 파급 효과가 다른 국가로 어떻게 전이되는가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내용에 보면 현금 확보 수요로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현지 홍콩의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이것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일부 캘리포니아나 조금 휴양지에 중국의 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올해 중순이나 하반기 때 어떤 가격의 변동이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보겠고요. 또한 런던 지역의 집값 상승률도 다소 영향권에 들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가 EU 또 ECB, IMF와의 그 자금 지원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작년부터 이게 7개월간 끌었어요. 네. 상당히 좀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구조조정 노력을 했고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제 아주 꼼꼼하게 IMF와 EU, ECB가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 내용이 충분히 자금이 필요한가를 네.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합격정을 받았고요. 21개월 정도 현재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끌고 있는 그리스의 구조조정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은 영국 가디언지의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스트라이크 딜이라고 썼습니다. 예. 협상이 결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지를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추가 자금은 현재 100억 유로 정도를 현재 상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GDP는 약 3.6 마이너스 디플레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0.6 정도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이 그리스의 포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 상반기 내로 국채시장에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타진하겠다라는 그리스의 포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수지도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4월부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그리스 통계청이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의 어려운 국면은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후행 지표인 실업률 수치만 조금 더 진전되는 흐름을 저희가 살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또 춘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카툰 준비하셨어요? 네, 역시 푸틴과 관련된 카툰인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좀 푸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실린 카툰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푸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Dreamy, bad, and real man. 진짜 사나이다.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Harbor on Old Admiration이라고 썼습니다. 피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다소 좀 내심으로는 흠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너드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공세를 취했지만 현재로서는 효과가 없는 오바마 대통령의 효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좀 비판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일부 성소수자의 내용을 좀 빗대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뭐 화면으로 그냥 보시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푸틴의 이 사진을 보면
이 상반신을 드러내고 남자다움을 현재 그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공세적으로 푸틴이 끌고 가는 부분에 미국의 힘이 너무 미약한 것이 일부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현재 회자되고 있는 이런 그 미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그런 만평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소식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JB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장에 영향 미칠 만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외국인의 구걸일제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응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LG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인터넷주가 3월 인터넷 사업 기대감 속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1920선이 붕괴가 됐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이제 구거래일제 매도 행진을 보이면서 1920선도 이탈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리스크의 좀 완화라든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이런 소식도 전해지긴 하지만 아직 외국인이 돌아서기에는 좀 힘든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좀 압박감도 주가에는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경제 우려감에도 작용도 함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를 전후로 인해서 좀 불안정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이번 FOMC 결과가 양적 완화 축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좀 압박까지도 함께 좀 받아치면서 외국인들이 좀 쉽게 시선을 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옐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비둘기파적인 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옐런이 좀 선물을 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옐런의 발언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기대를 조금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2015년 하반기 이후에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옐런 의장의 언급을 본다면은 그 이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조금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좀 압박이 다시 한번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시장에도 상당히 좀 불안감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신흥국에 따른 금융 위기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계 심리는 조금 더 자극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심리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2월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아서 일단은 조금 그 외국인도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고 이어서 디폴트 사례까지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인들은 조금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회소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외인들의 시각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망 심리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보면은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지금 같은 경우에선 방어적인 좀 성격을 가진 내수주 업종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LG전자가 6만원 선을 회복했네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LG전자 네. 최근에 좀 양봉을 보이면서 주가의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좀 악재가 있었죠.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소식이라든지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그리고 실적 부진의 영향까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쳐지면서 그동안에 LG전자는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던 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좀 대부분의 악재를 좀 해소를 하면서 좀 반등세를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점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고 외면받았었던 종목이나 업종들이 바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또한 좀 낙폭과대했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UHD 그 TV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그 유럽 그 프리미어 가전시장을 좀 공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성장 그 모멘텀을 좀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기대감도 함께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외인이라든지 기관의 지금 양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이 이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 TV 사업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디자인 면 쪽에서 소비자들의 그 시선을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TV 그 사업의 좀 성장성도 한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다양한 신제품을 좀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에 따라서 애플의 비해서 좀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LG전자의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1분기 같은 경우 TV 사업이 그동안의 휴대폰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메꿔나갈 수 있는지도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급이 추세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세가 조금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좀 판매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주가에는 다시 한번 변곡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최근 사물인터넷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최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 사업에서 주력으로 좀 사업을 펼치겠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또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시스코 회장이 전격적인 그 회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다음 달 중순부터 좀 이루어질 예정인데 모두 사물인터넷 분야를 차세대 그 핵심 사업으로 좀 지정을 했었고 대규모 투자도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있고요. 한국 전자인증 같은 경우 어제 좀 상한가를 좀 보였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 인증서를 공급하겠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일단 사물인터넷 시장 충분히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인프라 서비스인데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람 간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적인 것을 통해서 정보를 함께 좀 공유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시대가 점점 스마트화로 좀 변해 나가면서 미래에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주 같은 경우 강하게 오르긴 했지만은 아직 추세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어제 오르면서 거래량도 강하게 증가를 했었고 충분히 모멘텀도 있고요. 하지만 매수 시에는 가장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제 저가에 매수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눌림목이 왔을 때 좀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 이제 막 좀 형성된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물론 사업성은 긍정적이지만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의문인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물인터넷주 눌림목에서만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외 악재로 인해서 이머징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해도 한 1940포인트 지지력이 좀 확인되는 듯 했지만은 이제는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 다시피 경기 민감주에 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외인이 9일째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실적도 안 좋고 신저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은 꼭 피하시라고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따라붙는 종목 위주로 한번 좀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살펴보실 업종 제가 의류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류주 같은 경우 전통적인 좀 내수주이기 때문에 경기에는 좀 둔감하고요. 또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남았다는 점에서 일단 내수주로서의 좀 매력이 남아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봄 시즌으로 인해서 의류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저가 브랜드의 SPA 브랜드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병행 수입이라든지 아울렛 이런 여러 유통 채널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적인 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에 중국 시장을 좀 진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
성장성도 한 번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한 기관 수급에 주목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양적 완화 종료 후 6개월 뒤로 밝힌 옐런 의장이 비둘기파가 아닌 실용주의자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옐런 의장 비둘기파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매파라고 하게 되면 뭐하고 실용주의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옐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이제 그 강력한 비둘기로 네. 생각을 했었던 네. 사람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머리 색깔만 비둘기더라고요. 아유. 실제로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연준 의장이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걸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지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걸 느낀 것이 실업률이 6.7%까지 늘어났죠.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기준치로 되는 게 65%였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 같을 때는 일단 지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표에 맞는 관심을 갖고 있다? 자, 그것은 이제 지표에 의해서 시장의 정책을 만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어떤 매파라든가 비둘기파로 치부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용주의 잔지도 사실은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지표를 보고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안 했죠. 물론 이제 뭐 잘 얘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뭐 지표가 이제 정확하게 작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지표를 완벽하게 시장에 제공을 아직 안 했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것도 좀 실용주의자로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사실 실용주의자라면은 지표 상황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년 뭐 테이퍼링 끝나고 난 다음 6개월 정도 후에는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또 실용주의자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벌써 다 정해진 수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저도 옐런에 대해서 이거를 비둘기로 봐야 되냐 매로 봐야 되냐 이걸 일단 차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자야 아니냐. 사실 이것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옐런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다 밝혀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옐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옐런 의장의 성향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판명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 속에서 하루 만에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 경제 지표 호조 속에 반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저께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루 쫙 빠져서 아 시장 이거 잘못하면은 패닉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제자리로 네. 갖다 놨죠. 그럼 이제 일단 시작에서는 지표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아, 지금 제조업 지수가 좋아져서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얼마나 연준이 경기 회복에 자신이 있으면. 테이퍼링 끝나고 6개월 안에 금리 인상을 시도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올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금리 인상 시절을 막연하게 얘기를 해서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6개월 만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아, 이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표자 호조가 다시 한번 아 옐런의 생각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옐런이라든가 연준원들이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표까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인가?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 호조와 더불어서 연준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불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째는 중국 이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중국 민간 기업으로서 첫 디폴트로 기록됐던 태양전지 업체인 차오리 솔라이어.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가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신중하라며 조언했습니다. 중국의 연쇄적인 디폴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이사님? 글쎄요, 저는 이 디폴트가 계속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파이널 타임즈에서는 뭐 수백 개 기업이 디폴트를 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약간 신중해야 한다든가 이제 금융 시스템에 해를 가하지 않는 정도 대출을 할 때도 정확한 어떤 그 재정 상태를 보면서 대출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파이널 타임즈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아무리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해도요, 사회주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가 유입된다고 해서 그 어떤 자본을 유치하거나 이런 어떤 세계적인 부분에서 클리어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기업들의 상황이 좀 안 좋은 기업들은 퇴출, 좋은 기업들은 살리고 해서 일단 클리어한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파이널 템즈가 원하는 것처럼 수백 개가 부도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몇 개의 기업 부도는 그냥 의도적으로 너무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 보여주는 부도가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파이널 템즈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디폴트를 위한 어떤 신중함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디폴트는 거의 다 마무리는 아니겠지만 더 많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아시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7.5% 밑으로 좀 떨어질까 봐 지금 겁을 먹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이 예전에 경기 부양할 때 실업률의 목표치가 4.6%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어느 한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거기에 관련된 부품 업체까지도 다 부도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엄청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백 개 기업이 부도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백 개 곱하기 뭐 몇 개, 한 5, 6개에서 10 이상을 곱해준 숫자만큼의 부도가 나야 한다는 얘기인데. 중국으로서 그거를 방치할 수가 없다죠.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 바로 위안화 환율을 절하는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출 기업들이 더 이상 수출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기업을 살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도나는 기업들이 더 나오기는 힘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더 많이 나올 부도 기업들을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한 거고 그렇지만 지금 그 중국 경제를 개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중국이 굉장히 클리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의 대표적인 기업들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 몇 개를 아마 그 쳐내는 작업을 한 거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가 말한 중국 기업의 수백 개 기업의 디폴트는 그렇지 않고 김동석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더 많이는 나오지 않을 거다. 지금 보여준 디폴트들은 시장이 보여주는 식의 그 디폴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로 위안화 약세를 말씀해 주셨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5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주목표. 근데 이제 기업의 활성화에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에는 사실은 위안화 약세가 돼서 수출 기업이 돈을 벌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들이 일본에서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많은 생산 단지를 해외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된다고 해서 사실 일본 기업이 더 좋아했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법인세 인하는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 인하를 할 테니까 설비 투자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대로. 일본 내려 들어오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이 법인세 38%인데, 이런 뭐 25%까지 낮춘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수를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법인세 인하하지만 들어오게 되면 세수도 낮아,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짐으로써 고용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저렇게 하려면 일단 일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아베노믹스에서 어떤 그, 에너지 수입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인세 인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베노믹스는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전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세 인하는 하면은 일단 기업들은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일 거다. 그렇지만 결국 에너지 수입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효과가 그렇게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수입 해결 없이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김동석 이사님의 일침까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1일 금요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